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라는데 저는 다이어트 결심이 오늘 끝났거든요.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시길 바라고 그럼 오늘 구구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너 그거 알아? 삼성전자 외계인한테 일시켜서 신제품 개발한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삼성전자가 소비자 가전 박람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인데요. 삼성 리서치의 세바스찬 승 소장이 출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연기자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팬덤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승 소장님 앞으로도 열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처음 하는 일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삼성전자 평택 2공장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던 이곳에서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데 따른 행보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등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새로운 삼성의 도약을 강조했는데요. 2021년 새로운 삼성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소셜 팟캐스팅의 브레이커를 인수합니다. 5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자사 블로그와 트윗을 통해서 브레이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브레이커의 직원들이 합류할 트위터 스페이스 프로젝트는 트위터에 사용자들이 문자 대신 음성으로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춘 트위터의 행보, 트위터에서 이 기능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몸은 금요일처럼 피곤한데 아직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버텨낸 당신,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